본인 네. 조금 피해 의식이 좀 있나 봐. 피해 의식. 어. 난 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대한 네, 피해 맞아요. 의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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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네. 피해 의식. 네. 이게 조금 그죠. 밑자락에 항상 깔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 지금 살아계세요? 네, 아직 몸 건강이 안 좋다는 연락을 올해 한번 받긴 했는데 예, 지금 아직 안 좋은 소식이 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고 한참 내가 공부하고 내 꿈을 펼쳐 나가야 할 때 내 꿈이 꺾여버린 형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네. 자식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저 지금 미혼이에요. 아니 말고 형제간이. 아 언니 하나요. 네. 둘 단둘이.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의식이 많이 젖어 있어. 네. 어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외로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거든. 네. 근데 남자 만나면 잘 안 되죠, 본인. 예, 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항상 상처를 좀 많이 받거든. 네. 네. 아니에요.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외로워. 네. 어?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면, 첫산 중에 나 혼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저 바다에 외딴 섬 있잖아. 네.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느낌?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혼자 질문을 조금 많이 던져 스스로에게 저 사람들이 잘 상대방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까 이런 가치관도 조금 안 맞고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 나만의 그런 잣대가 조금 있어 남자에 대한 그게 어떤 거냐면 지극히 평범한 거거든. 맞아요. 좀 착실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자기 일에 대한 이런 좀 철저한 직업의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본인이 원하는 건 정말 간소한 거거든. 근데 그들을 탓하기 전에 나를 조금 돌아보면 나 역시도 좀 뭐라 그러지? 꽉 막혀있는 듯한 요즘 세상에 보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좀 심플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완전히 복잡한 사바세계 같아. 이해했어요? 회로가 네. 정신 회로 네. 연애 회로가 엄청 복잡해. 그래서 한 번씩 참고 있다가 남자한테 열폭을 하네. 네 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조진다 그러잖아. 딱 걸리잖아. 그러면 거의 그냥 그 코너에 몰아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건 뭐냐. 처음에 연애 초기 때는 그걸 다 받아줘야 남자들이. 근데 이상하게 어느 정도 조금 질릴 정도 또 되잖아. 그러면 남자가 등을 돌려서 내 속을 썩이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빨빨빨빨 해. 그러니까 나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내 정신을 홀라당 다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배신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빈번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 열기가 좀 힘들더라. 맞아요. 이러신다. 그치?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조금 이 집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를 못해. 왜냐면 뭐라 그러냐? 가장 아닌 가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날부터 엄마가 불쌍하고 그 다음에 내 조카가 불쌍하고 내 언니가 불쌍해서 나 또한이도 좀 희생한 희생을 했다. 이러시고 또 조카를 내 자식 삼아. 이해했어? 또 때로는 내 동기간 삼아. 내 동생 삼아. 이렇게 살았대. 맞아요. 그치. 그리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내 언니도 불쌍하고, 내 조카도 불쌍하고, 우리 엄마도 불쌍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는 신이 알아주니,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내 환경을 조금 바꿀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왜냐면, 조카도 어느 정도 컸고, 네. 그치? 네. 어머님을 이제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네. 나이가 돼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본인이 있어. 네. 없지 않아. 네. 근데 엄마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엄마가 너무 미운 게 본인이야.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나 혼자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 네. 어? 네. 그리고 금전도 많이 사회 활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모아놓지도 못했어. 네. 어? 근데 그래서 내가 멋들어지게 산 것도 아니더라. 네. 어? 남들 네. 해보고 할 만한 연애는 안 했다는 소리는 안 하신다. 네. 이해했어? 네. 남자는 그래도 알콩달콩도 네. 만나보고 네. 다 해볼 거는 해봤다 네. 그래. 네, 네. 그러나 나의 반려자, 네. 나의 동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근데 네. 만약에 네가 네. 시집을 일찍 갔다면 네. 분명히 개나리보쯤 싸고 나왔을 거고 아니면 눈물바람으로 살았어야 해. 왜? 너희 언니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했지? 너희 네, 네. 엄마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 네. 마음 먹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살아왔기 때문에 네. 네가 개나리 보침을 싸고 나오기가 네. 힘들면 네. 어떠겠어? 미친년 개또라이가 네. 됐겠지. 네.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안 간 게 본인한테는 득이다. 네. 원인인 줄 알아. 네. 내가 그랬지. 본인이 네. 외로움을 얼마나 타냐면 네. 산속에 깊은 산속에 처처산 중에 네. 절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네. 내 마음이 남자를 만나도 네. 그냥 마음을 주는 것도 이제는 조금 두려워. 네. 외모도 안 본대 본인은. 네. 응? 이해했어? 네. 생활력만 있고 네. 정신이 반듯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네. 남자들이 본인이 만났던 남자들이 끼돌이를 만나거나 네. 아니면 조금 능력이 없거나 네. 아니면 무책임하거나 네. 순식간에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는 행동들 하는 거 있지. 네네. 입에서 막 XX 나오는 네. 그런 행동들을 했던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돌이켜보자. 그러면 끔찍하겠지. 네. 그러니까 얼마 참으면 다행이야.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보면 본인한테 네. 안 맞는 직업은 아니야. 네. 근데 조금 실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도 하다 그래. 네. 지금 그 직업이. 네. 그리고 본인한테 양해 찬 직업은 아니었어, 사실은. 네. 왜냐면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해했어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네. 좀 어쩔 때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도 좀 많이 들었어야 하고, 네. 컴플레인도 조금 본인이 네.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고 네. 응대하기가 버거웠던 네. 때가 조금 많았었던 것 네. 같아. 그로 인해서 직업적인 조금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 마음 네. 이런 게 조금 있어. 네. 그 다음에 좀 발목이 항상 잡혀 있고 억압되어 있는 느낌을 항상 받다 보니까 네. 내가 이제는 좀 내 일적으로 커리어를 조금 쌓고 싶은 생각이 조금 많아 지금. 네. 그쵸? 네.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네. 맞아요. 직업 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치. 네. 지금 마음이 조금 많이 떠 있는 네. 상태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네. 본인이 사실은 이런 가정적인 환경 네.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꼼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네. 막 이런 시간을 조금 투자를 했었다면 네. 분명히 가능성도 있었거든. 네. 그건 본인도 알아. 네. 아니에요. 본인 네. 인문계 나왔어요. 네, 인문계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뭐 동사무소라도 네. 하다 못해 그런 쪽으로 갔었어도 네. 무방은 해. 네. 근데 본인네 집안내를 살펴보니까 네. 이런 업장 같은 게 조금 많다.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조상님 전에서 잘 빌고 오다가 네. 이제 엄마 할머님 전에서 이 공줄이 끊겨는 게 보여.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나 조상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자 할머니가 계신다. 본인의 집안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신의 벌전, 이 업벌전 네. 이게 조금 내려온 집안 내야.
이해했어. 아,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빡을 하죠. 네. 이해했어요. 네. 근데다가 이게 친가 쪽보다 외줄 쪽이 이게 엄청나게 신줄이 몰려오고 친가 쪽은 친가대로 빠그라진 데다가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어서 본인들이 머리는 똑똑하고 애들은 정말 착실하거든. 네. 법 없어도 살아. 너희들이.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열심히 사는데 어떤 결과물이 안 남아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러니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 맞아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뭔가 삶에 대한 이런 이렇게 로또라든지 이런 행운이 운이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지라는 이런 한탄 아닌 한탄을 이렇게 조금 하거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싹 풀려고 하면 이건 풀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사기꾼이야. 이해했어? 아무리 뭐 구슬하건 뭐를 하건 빌더라도 본인네들도 따라오고 믿고 열심히 빌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수박 거닳기 식으로 뭔가에 신적인 거에 의존은 하고 있대. 뭐 절간이 됐던 뭐가 됐던 너희들 마음으로 비는 그게 있어. 있는데 그게 하늘에 아직 닿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핵을 찝어내지 못한 거지. 예?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많은 게 정말 어때?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어 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지? 네네. 그래서 직업적인 거를 보자면 본인은 이렇게 나랏밥을 먹는다던가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조금 본인의 역량을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래서 뭐 나중에 언니랑 같이 어떤 뭐 센터를 연다든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센터를 연다든지 그거를 조금 연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해했지? 네네. 본인하고 언니는 느낌이 어떠냐면 바늘과 실 같은 존재. 이해했어? 네네. 언니가 똥을 갖다가 된장이라고 하면 넌 믿어. 이해했어? 언니가 되게 약한 것 같은데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 아니야? 맞아요. 근데 너와 언니 삶의 제일 큰 조력자가 누구였냐? 너였거든. 이해했어? 네네. 너가 입 바른 소리 굉장히 잘해. 이해했어? 너도 언니한테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니야. 맞아요. 너가 못 보는 거는 언니가 봐. 예. 또 언니가 못 보는 건 너가 봐. 마치 둘이 부부였으면 정말 잘 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치? 제일 좋은 친구야. 삶의 동반자. 그거 너희 둘도 알아.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둘은 돈이 많이 버는 것도 항상 그 돈에 대한 긍정적인 그걸 엄청 갈망하거든. 근데 둘 다 직업적으로 그런 직업을 택할 수도 없고 택하지도 못해. 왜? 성격 자체가 나쁘지는 못하니까요. 이해했어? 바르게 가야지 이게 흐는 성격들이야. 이해했어. 둘 다 그거는 공통 분모, 분모야. 그래서 너가 지금 직업적으로 고민하는 거 이게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 본인이 알아.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야. 내가 마흔 중반, 쉬운 살에 갔어도 이 직업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 그러려고 하면 본인이 엄청나게 커리어를 쌓고 뭐를 해야 돼. 근데 본인이 말을 굉장히 잘하네. 그지?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강사 자격증도 따도 되고 이해죠? 프리랜서 강사 자격증을 따도 되고 그거 외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컨택해서 하는 자격증 있잖아. 그런 걸 좀 조금 섭렵했으면 좋겠다. 하신다. 그러면 어떤 거를 둘이 해서 무슨 센터를 나라에서 수주 받아서 하는 직업 훈련 뭐 이런 관련 이런 게 하면 둘이 손발에 조금 척척척척 잘 맞을 둘이 조금 적이야. 이해했어? 난 답 줬다. 이거를 몇 년 상가 3년에서 4년 이 정도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이해하셨지? 지금 머릿속에 딱 그 좀 그려지지? 한 게 있어요. 있지? 제가
고민했던 쪽, 아까 그 강사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쪽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지금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치. 네. 말을 굉장히 잘한대. 네. 조리 있게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건 누구보다 너가 잘 할 수 있는 거야. 네. 잘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태어났어.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셔. 그러면 나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왜냐. 솔직히 우리가 본인이 지금 트레이닝이 돼 있는 상태야. 네. 직업적으로. 네네. 병원에 있었고 고객 응대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주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맨날 받아왔고 그거를 또 고객한테 펼쳐나갔단 말이야.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를 인대까지 습득하고 트레이닝하고 그거를 고객한테 펼쳐나갔단 말이야. 어떤 얘기인 줄 아시지? 이해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거 본인이 고민했던 거. 네. 그걸 접목시켜서 언니랑 하는 일이랑 찾아서 보면 나라에 관련된 일 있잖아. 네. 그거 찾을 수 있다 그러시거든. 네네. 수주받아서 할 수 있는 일. 양성할 수 있고.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최하. 그리고 나머지 신적인 부분은 빌고 사셨으면 좋겠다. 네. 이해하셨어? 네. 왜냐하면 집안에서 오는 그런 연향력 있잖아. 그거에 본인이 작용을 조금 많이 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팍 터뜨리지 못한 거라. 이게 머리가 빨리 돌아갔었으면 본인 30대에도 꿈을 이뤘어.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점을 보거나 상담을 할 때 터뜨려주지 못하는 거 뿐이라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네네. 그 다음에 몸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건강 쪽으로. 예. 이해했어요? 네. 본인 버거워. 예.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조금 마른 체형이 아니었어. 네. 맞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스트레스고 본인이 항상 컴플렉스로 갖고 있다는 거야. 네. 나의 체격에 대해서. 네.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근데 나는 한 번도 늘씬해졌던 거는 어렸을 때 빼고는 없더라. 네. 그럼 이거 극복하는 거. 아까 밖에서 내가 그 얘기 괜히 한 거 아닌지 알지? 네. 이해했지? 네. 그게 항상 본인의 내 자신, 여자로서의 성취감이 없었다는 거. 네. 이해했어? 네. 그거를 항상 극복하려고 본인이 엄청나게 365일 다이어트를 맨날 하고 살았다는 얘기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그 다이어트도 안 되더라. 궁금한 거 있어요. 다이어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살은 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 피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정말 그러니까 매일매일 술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술을 먹어서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끊고 살을 뺐거든요. 살을 빼서 지금이 이게 한 20kg 이상 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야, 여기서 한 20kg만 더. 더 빼려고요. 지금 건강하게 빼야 돼. 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본인이 고민했던 거 그동안에 막 쌓여 있었던 게 이 점상 안에서 거의 나왔을 거야. 네. 아니요. 직업적인. 예, 직업적인 부분은 진짜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근데 금전적인 부분도 좀 많이 힘든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빼서 어떻게 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근데 지금 그 강사 이제 프로 강사로 나가려고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자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빼서 이거를 매주 6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 강사, 이쪽 프로 강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프로 강사, 막 이렇게 다 다양하게 프로 강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또한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하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머릿속에 그게 그렇게 고민했던 게 이게 다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정말 지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말을 정말 잘했는데. 근데 이제 뭐냐. 강사라는 건 남 앞에 있으니까 남 앞에 쓴 사람 자기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다 돼야 되고 단어 하나하나 스토리텔링이 다 돼야 돼. 그치?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대. 본인의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다. 고객 응대. 이해했지? 그러니까 소양은 가지고 있다 내가. 트레이닝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학습적으로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만들어내는 작업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사업적으로 펼쳐나가고 내 직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신한테 좀 빌어야 되는 거는 맞아. 이해하셨지? 네, 본인 방향 정해주셨어? 이해했지? 손볼 보셔. 그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